칼럼입니다. 칼럼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좀 살펴봤었죠. 뭐 딱히 달라진 건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칼럼 숫자만 정해주면 됩니다. 칼럼 3 하면은 세 개 이렇게 만들어지죠.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스판시브하게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칼럼에다 갭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칼럼과 칼럼 사이 간격이죠. 이건 칼럼 갭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. 40픽셀 줄 수도 있고 뭐 10픽셀 하게 되면 좀 더 좁은 간격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. 마찬가지 리스판시브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라인 분리선을 줄 수도 있죠. 분리선은 칼럼 룰 스타일로 합니다. 칼럼 룰 스타일 솔리드. 솔리드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. 룰 위드스 해가지고 픽셀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전보다 좀 더 얇은 선이 가능하고 색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칼럼 룰 컬러 해서 라이트 블루 주고 있죠. 위드스는 1픽셀 그리고 컬러는 라이트 블루 칼럼 룰 컬러 이런 식으로 하겠죠. 이것도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뭐 다른 건 없습니다. 그냥 칼럼 룰 해서 하나에 몽땅 다 집어넣을 수도 있죠. 원 픽셀 솔리드 라이트 블루 그죠? 칼럼 룰 위드스 컬러 그리고 이거 뭐였나요? 솔리드 이게 컬러였고 이거 뭐였는지 모르겠네. 다시 바꾸 돌아가서 스타일 이렇게 세 개 합쳐서 그냥 칼럼 룰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.